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 앙겔레스 영상입니다. 그때만 해도 앙겔레스에 한국 사람들 관광객 넘쳐나고 한국 식당들 음식 저렴하고 그래서 말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앙겔레스에 맛집 투어 다닐 정도로 앙겔레스가 물가가 저렴했습니다. 코리안타운에 한국 건물들, 뭐 2층 이상 올라간 건물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 시골 느낌도 나고, 물가도 저렴하고, 그래서 앙겔레스를 가끔 찾았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저녁만 되면 또 한국 관광객으로도 넘쳐나고 시골 동네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앙겔레스에 서서히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주하는 교민들 숫자는 관광객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땅값도 저렴했습니다. 스퀘어미터당 4,000 페소 정도 했답니다. 그 당시에. 요즘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요즘은 2만 페소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들 물질적인 여유가 곧 생길 것이다. 앙글레스에서 이제 뭘 해도 관광객들 상대로 해도 잘될 거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관광 들어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저것 불편한 것도 있고 여기서 뭐 호텔을 한다든가 술집을 한다든가 식당을 하면 돈을 벌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관광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 앙겔레스 와보고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좀 부족한 거, 이거 있으면 되겠다, 이거 잘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앙겔레스에서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관광객 숫자보다 실거주하는 이제 교민들이 더 많습니다.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앙겔레스에 예전에 이제 앙겔레스 갈때 맛집 투어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앙겔레스를 자주 갔지만 요즘은 이제 앙겔레스 가도 예전 같은 그런 시골 느낌도 안 들고,
관광객 숫자보다 이제 실거주하시는 이제 교민들이 더 많으니까 앙길레스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교민 위주로 사업하지 관광객 위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휑하니 공터로 남아있던 땅들이 지금은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건물을 올려가지고 앙길레스 자체가 예전 시골 느낌은 안 듭니다. 사람 선입견이란 게 좀 시골스럽고 물가도 저렴해 보이고 이래야 마음도 편하고 돈을 적게 갖고 와서도 이제 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점점 이제 도시화 돼 가면서 아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민들이 들어 앙길레스로 가면서 이제 거주하는 곳도 지역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집세도 많이 올려놨고 10년 전에 이래 찍어놓은 영상을 이래 보니까 앙길레스가 10년 전에는 저랬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저런 곳에 살 수 있을까? 다른 지역은 코리안타운 벗어나면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도 건물이 다 들어서 가지고 앙길레스에 이제 땅이 없습니다. 땅이. 관광객 숫자보다 교민 숫자가 많은 앙길레스가 됐습니다. 예전 앙길레스에서 뭐 7천 페소, 1만 페소, 15,000 페소 그러면 이제 좋은 집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앙길레스 집값이 웬만한 이제 마닐라에 있는 집들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뭐 앙길레스에 있으면 5만 페소, 뭐 100만 원 넘는, 뭐 150만 원 하는 집들이 렌트로 나와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